저는 연세대학교 이재원은 PSE 런던에 파견이 되어서 디지털 트윈 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PSE, 다시 말해서 Process Systems Enterprise는 전 세계에서 화학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컨설팅하는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업적을, 실적을 인정을 받아서 독일의 글로벌 회사인 지멘스의 전략적인 인수합병을 최근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인수합병된 후에 PSE는 GPROMS라는 플랫폼을 이때까지 개발을 해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GPROMS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GPROMS 플랫폼은 G-Process,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화학 공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제약회사 또는 푸드, 기타 등등의 새로운 것들을 접목을 하는 G-Formulate라는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G-PROMS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첫 번째로는 디지털 R&D에서 디자인까지 아주 작은 것부터 단위 유닛까지 이퀘이션을 기반을 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이 단위 유닛들을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전체 공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 유닛부터 전체 공정을 개발한 뒤에 디지털 오퍼레이션스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모니터링, 포캐스팅 또는 소프트 센싱까지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것을 PSE 런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턴십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턴십 프로젝트의 제목은 Digitalization of the SMR Hydrogen Production Process입니다. 일단 제가 인턴십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소 생산 공정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설치하여서 운전까지 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생산 공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인턴십의 목적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가 개발을 했던 수소 생산 공정을 GPROMS라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가상의 공장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가상의 공정과 실제 운전을 했던 데이터들을 연결을 해서 작업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 GPROMS 모델을 활용을 해서 가상의 공정을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주얼 베이직과 이 SQL 서버라는 큰 바구니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들을 한 곳에 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대시보드의 형태로 실제 운전 작업자가 이 공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최적화된 결과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는 서포팅 툴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이 디자인 베이시스, 가령 P&ID, PFD, 각종 설계 자료의 데이터 시트들입니다. PFD를 보시면은 PFD 안에 반응기, 뭐 분리기, 버너 등등의 각종 단위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단위 장치들을 우측에 보이시는 GPROMS를 통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고, 이 각각의 단위 모델들은 수학적 모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통해서 가상의 공정을 시운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 버튼과 스탑 버튼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구축해놓은 그 가상의 공장이 운전을 시작을 하게 되고, 스탑 버튼을 누르면 셧다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 SQL 서버라는 곳에 각종 가상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담게 되기 때문에 이 가상의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이 수소 생산 공정의 작업자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화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작업자가 뭐 위급 상황이 생겼거나 또는 공정의 변화가 필요할 때 서포팅 툴을 제공함으로써 이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었고, 이런 프로젝트의 결과물로는 일단 가상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연계를 할수 있는
비주얼 베이직과 SQL 서버를 구축을 하였고, 이 스타트와 스탑 버튼 두 가지의 심플한 조작을 통해서 가상의 운전과 실제 운전을 연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성과로는 먼저 최고의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인턴십을 진행을 하면서 각국의 나라의 연구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향후 저의 개인적인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호했던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자체를 구체화하면서 향후 저의 개인적인 연구 또는 국가적인 디지털 트윈의 발전에 더 큰 이바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문 성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논문을 냈어야만 했고, 이런 연구 결과를 INECR이라는 화학공정산업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을 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그 출판 후에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이 되어서 표지 논문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PSE 회사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 기술 자체가 현재 상용화되지 않았고 상용화를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레퍼런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진행을 했던 수소 생산 공정이라는 것을 베스트 프랙티스화 해서 레퍼런스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트윈 기술은 현재 진행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G-PROMS와 G-DEV이라고 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툴을 계속 트라이언 에러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를 포함을 해서 제 뒤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서 오는 연구자들의 한국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끈끈한 긴밀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